저는 오늘 경건한 자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이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일컬어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가?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누가 경건하느냐 하고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경건이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먼저 나 자신은 경건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각자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다고 판단이 되면 왜 경건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경건한 자냐? 죄를 마음에 숨겨놓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마음의 죄를 담아놓고 그것을 태연한 것처럼 받아 넘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신하를 살인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범한,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너무나 참혹하게 약자에게 행사를 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결점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처음에 그가 범한 다음에 한 1년 반 동안 불의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빵긋빵긋 웃을 때까지 그는 그 죄를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랬습니다. 토설한다는 말은 숨기고 있던 일을 비로소 밝히어서 말을 하는 것을 토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감추어 두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그 죄를 인정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1년 반 가까이. 뭐 왕이 되어가지고 뭐 이 정도야 뭐 다반사 아닌가? 아 그래도 나와 같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로서 아니 그 뭐 남의 여자 하나 빼앗아서 뭐 내가 취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냐? 다른 나라 왕들 보면은 얼마나 잔혹한 짓들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선해. 그러니 조그만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꽉 누릅니다. 누르는데 누르는 그 힘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꾸 고개를 쳐들고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달래고 스스로 아 태어난 것처럼 취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음 소리가 나오며 나중에는 몸이 말라가고 저녁에도 잠을 못 자는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임금의 용상에 앉았지만은 그것이 행복의 용상이 아니야.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마치 모래알을 씻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바늘방 속에 앉은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죄를 가지고 숨겨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것처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 와서 태연한 것처럼 앉아 계시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현대교회 문제점 하나가 예배 보러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지나치게 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은혜 받고 좋아서 밝은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노는 사람이 갖는 그 밝은 얼굴이야 얼마나 참 행복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게 아니야. 죄범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무섭고 더러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아니했다고 자부할 사람이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얀 백지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엇인가 걸려있어요. 다 무엇인가 가책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 보러 나와서 우리의 마음은 신음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은 이그러져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쉽게 고개를 쳐들지 못해야 합니다. 무언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욕을 듣습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로부터 화살을 맞습니까? 예배 보러 나오는 사람이 경건한 자들이 아니야. 회개하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태연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꼭 같은 죄를 범하는데 날마다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귀찮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아니면 조금 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아니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회개고 눈물이고 야단이야. 이미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이론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점을 대단히 자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죄 범해도 괜찮겠구만 무조건 다 용서받았으니 하는 이론으로 인간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바울이 자주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때문에 무엇인가 가책받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나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웬만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더 용기 백배 해가지고는 더 자신만만하게 가책받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교회는 이미 영역을 잃어버린 것이요. 과거에 부패한 불교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드디어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이면 꼭 이거 일어납니다. 죄를 마음에 딱 숨겨놓고 자꾸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누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집합니다. 그러면요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어요. 죄를 가슴에 두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이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3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까 막 신음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그로운이라는 무슨 뜻인지 알죠?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면서 올라가면서 힘에 지쳐가지고 끙끙 앓는 것을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번 그래 본 일이 있나요? 만약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끙끙 앓는 경험 없나요? 살이 쑥쑥 빠지는 것 같은 고민을 하신 일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는데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계속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손길에 꽉 눌려있는 것 같은 고통과 답답함을 느껴본 일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새 옷을 갈아입기 전에는 뭐 애만이 더러워지고 애만한 데 가서 앉아있다 일어나도 뭐 신경 안 썼지만 새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조그마한 흠이 묻어 티가 묻어도 얼마나 신경이 가고 나쁜 뭐 물이 튀어가도 얼마나 신경이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요? 사랑의 교회, 진정한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배 보러 나와서 물론 기도 집에서 기도하고 오시겠지만 물론 기도해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오시겠지만 교회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뽑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가리고 있는 태평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곳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아, 내가 이제 못 참겼다. 정말 이제 못 참겼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죄를 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하나도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때 복이 있도다. 자, 세 가지 아닙니까? 내 허물이 있어요. 내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다 고백해 놓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첫째는 용서, 둘째는 가리워주시고 셋째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세지 않는다는 말이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나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요. 한국의 목사들이 온 목사를 위시해서 모두가 진짜 회개하는 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자문하세요. 도대체 내가 경건한 자인가? 응?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인가?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인가? 각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런 내 자아 내에서 일어나는 작업이 없이 내 영적 상태가 발전하리라고 생각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이왕 말이 났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합시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남부끄러운 이야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요사 현대 크리스찬처럼 그 껍데기 같은 신자들이 있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망가지를 생각하고 신앙도 자기 주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비성서적인 크리스찬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교회가 과거에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나왔으면 뭐해요? 박사가 되면 뭐해요? 그 공부 가지고 하나님 비판하라고 그랬나요? 성경 비판하라고 했나요? 자기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라고 했나요? 오늘날 현대 20세기의 지식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간사해지고 더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2장 6절에 이로 인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말이 참 옛날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인하여가 뭡니까? 내 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옛날에 죄를 마음속에 담고 뭐 회개할 필요조차 별로 안 느끼고 태연스럽게 살 때는 기도라는 것이 참 서먹서먹하고요,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눈 감고 무릎 꿇고 뭐 뭐라고 한다는 자체가 참 유치하고 원시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알고 나서 더러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에 한 번이 크게 사로잡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은지, 어린애처럼 아빠 무릎에 기어 올라가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려면 종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예수를 믿든지 뭘 믿든지 좀 믿어야 돼 하면서 은근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조금 경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아주 경건한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생활합니까? 당신은 진짜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좋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포사이드가 참 한 말은 진리입니다. 제일 악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제일 악한 죄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합니까? 왜 제일 악한 죄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에 아마 기도하라고 하는 것만큼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여기 교회 나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부인이 조금 뭐 기도한다고 방에 가서 엎드려가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방정맞게 하고 있어 하고 여러분 말하는 분 없어요?
대학교 교수로서 부부가 다 대학교 교수인데 부인이 기도 생활을 잘해요. 가정에 오면은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도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같은 대학교 교수인 아빠가 언제든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무슨 기도할 게 그리 맞느냐고 언제든지 잔소리입니다. 그러니 좀 고고한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한다는 게 참 방정맞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없게 보인다고요. 지금 뭐지 저러느냐고. 아 그러더니 이번에 뭐 바캉스가 돼가지고 부부가 차를 몰고 시골에 갔다가 그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차 다 박살나고 났더니 그래도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애 셋 타고 고스란히 뭐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진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고 당신 기도하더니 다르긴 다르구만. 네?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배후에는 진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원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원하지 않는 죄가 드디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불능자로 만들고 영적인 실어증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 우상으로 할 수 없이 부모 찾아간 자식이 부모하고 만나가지고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할 말이 없어. 고개만 툭 떨구고 앉아있는 꼴이야. 할 말이 없어. 빨리 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자식을 내려다보는 부모의 가슴 속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꼭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별로 달갑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최악의 악이라는 말이 맞아요. 최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엘리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또 신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현대 크리스찬은 기도할 줄을 모른다. 아니,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의욕조차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필요조차 느끼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기도가 솟아나올 깊은 원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누군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엘룰은 자기 자신 속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를 원하지도 않고 할 의욕조차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하고 대면하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이상한 자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속에 존재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접근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생각과 분위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분위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실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별로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인간적인 경향으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러니 나는 너무나 추하게 느껴집니다. 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교만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이것은 하루살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뭐 성경 좀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대면하기 때문이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아들은 이미 한국에서 많이 높으라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몇 양만 돼도 막 굉장히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없으니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점점 하향식으로 발전합니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짐승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가운데 한번 보세요. 기도가 있는 종교는 그래도 그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 기도가 없는 사상을 한번 보세요. 가장 잔인합니다. 그게로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상입니다. 아마 그들이 쓰는 사용하는 사전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잔혹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사자입니까? 아니요. 공산주의자요.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서도 기도를 등한히 하는 이단들은 제일 교만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여러분 집단을 합니다. 거기는 가면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도를 오히려 하지 말라고 강요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 비판하는 데는 남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합니다. 가장 잔인한 인간들로 바뀝니다. 짐승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백지로 바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내일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아프니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도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점점 승화시켜줍니다. 승화시켜 주어서 처음에는 이 조건 저 조건 들고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백지를 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기다 써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이 설 위치에 바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다가 세워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바로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속박된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뭐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꼼짝 못하는 육신에 종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거룩하게 못 살아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안 돼요. 마음은 있어도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토네가 말한 것처럼 오늘 현대 기독교 자본주의자들은 원래의 직업 윤리에서 탈선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직업 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 윤리요.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돈을 벌었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지만은 사업 때문에 그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능력자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현대 자본주의자들, 크리스찬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돈의 말대로 부를 섬기고 그래서 상업의 종교로 기독교를 바꾸어 놓았다는 비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돈 벌기에 분주하고 축제 갖고 신앙의 목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잘 바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요. 내 직업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해요. 마음뿐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 노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구가합니다. 왜?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함마 슐트는 1957년 그가 유엔 빌딩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한다. 마음의 고요를 통해서. 나는 행동한다. 마음의 고요로부터. 나는 전진한다. 마음의 고요 중에서. 이 고요라는 말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에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의 노력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지고 정의를 숭상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를 다스리고 성실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고요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경건한 자는 기도합니다. 지위 여하를 막느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내를 볼 수 있습니까?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무릎 꿇고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빠가 평소에 생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봅니까? 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평소에 전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아내는 어떤 면에서는 주의해야 될 아내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여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노는 데만 시간 보내지 않도록 여가를 이용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좀 더 나은 경지로 올라갑시다. 내 위치 바로 찾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좀 덧입고 바로 좀 출발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저 노도와 같은 세상의 모든 물결을 어떻게 차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시간을 아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골프를 치려면 주말을 다 보내고 테니스를 치려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테레비 프로를 보려면 몇 시간을 제쳐놓고도 앉아서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시간에는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